놀다 끌려왔습니다. 갑자기 저희 회사에 그 귀한 손님이 두분 오셨는데, 아,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시음을 한번 또 하시게 해봐야겠다. 네, 갑자기. 이 신상 이 맥주를 아직 드셔보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번 같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아리따운 우리 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우리수 교육원 안진옥입니다. 네. 판교에 위치한 그 교육원인데, 거기서 원장님께서 술도 빚으시고, 그다음에 술을 교육하시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술을 정말 잘 빚으셔가지고, 원장님 많은 술이 진짜 맛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 연구를 하고 있는 이대영입니다. 네. 자, 이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자, 이놈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를. 자, 여러분, 신상 맥주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아니, 병 자체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TV TV 광고에서만 광고만 보다가 보다가. 진짜 네. 그 구하기 어렵다는 테라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라벨은 네. 약간 네. 삼각형 이 모양 자체가 네. 버뮤다 삼각지 범인다 삼각지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은 네. 저도 원장님은요? 저도 이 테라라는 그 광고를 딱 보고는 저 테라가 무슨 의미일까? 네. 그냥 우리가 요즘 너무 흔하게 그냥 그 외장하드 1테라 하는 그 테라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 테라인가? 이랬는데 네. 또 의미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네. 네. 약간 좀그 IT 느낌도 좀 나기도 해요. 그죠? 어렸을 때 20대에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종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약간 테란 종족이랑 약간 트랜스포머의 그 로고 느낌도 좀 나요. 그래서 그런 연상을 좀 했는데, 근데 컨셉은 청정맥주를 컨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라란 이름이 라틴어로 이제 돼지 흙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컨셉을 갖고 나온 맥주인데, 이두분 전문가가 보시는 이 테라는 어떤지 한번 네, 파헤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아니 뭐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 술 관능 평가는 많이 하지만 네. 아니, 두 분께서 평가 엄청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네. 술 전문가입니다. 네. 참고로, 이두 분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진행된 우리는 많은 그술 품평회 심사위원이시고, 네.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자연 탄산이라고 계속 강조를 예, 하거든요. 자연 탄산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탄산도 올라오고, 네. 기포도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기포 같고, 네. 테라가 거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기포 따랐을 때, 사이즈가 작았네. 네. 한번 맛을. 자, 오늘 두 분께서 그 약식 관능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 맥주네요. 맥주네요. 딱 맥주. 마시고 난이 뒷맛, 네. 그러니까 뒤에 남는 이 약간 그 느낌?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텍스처라 그러는 그게 되게 미끈거리는 느낌?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 네. 나요. 다른 술들에 비해서 그 메가나 호베 향들이 조금 도드라지게 높은 것 같긴 해요. 향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긴 하는데 그거에 네. 비해서는 좀 라이트한 맛이 좀더 있는 것 같기도 맛은 하고 되게 순한 네, 부드러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으로 가고 있고 네. 이 향을 과연 한국 분들이 그렇게 좋아할지 조금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술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좋아할지는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한국 맥주 먹을 때 향을 맡지는 않지 않아요? 보통 맡고 이제 먹는다기보다는 먹고 난 뒤에 네, 그 향이 이렇게 끝향을 남죠. 근데 그거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거는 그렇게 사실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그렇고 이 술은 약간 소주를 타서 먹어봐야지 사실은 또그 맛을 정확히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우리 또 박사님이 또 네. 소주 갖고 오시게 만드시네요. 뭐, 저희 회사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하시려고요? 네, 지금 갖고 옵니다. 무서운 언니가, 네. 아, 네. 사실, 요렇게 묶어서 지금 테슬라라고 지금 하죠. 카스랑 처음처럼 카스처럼. 카스처럼. 네, 그다음에 테라랑 이 참이슬을 테슬라.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슬픈 거는 외국 맥주들은 그 자체의 이미지나 그 브랜딩을 하는데
우리나라 맥주는 자꾸 이렇게 소맥을 염두에 두고 만든다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확실치는 않죠. 여기서 설마 이 소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요. 왜 굳이 이렇게 타서 먹어야 될까? 네, 좋은 술을 그냥 그 자체로 사실 좋은 술은 안 타먹거든요. 그쵸. 네, 그 자체로 먹는 것도 아까운데 꼭 그렇게 타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좀 슬프고요. 일단은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독특한 술 문화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고 네. 그러니까 문화 어떻게 보면 문화니까 네. 그 문화를 문화대로 받아들이되 네. 좀 더 좋은 술들이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맥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먹는 게 가장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 유수인 맥주 요즘 엄청 들어오는데 걔들 타먹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5천 원 뭐 해서 만 원 넘게까지 하는 그런 맥주들을 그거 하나 먹는 것도 이제 그 맛 음미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네. 그 술들은 타먹어 보면 소주를 타먹어 보면 힘들죠. 맛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맛이 없어. 맞아요. 특유의 그 안 맛. 왜냐면 소주가 달아서 그래요. 소주가 달아서. 네. 그 맥주의 그 맛을 해치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이 이 원료는 한번 아까 보셨는데 네. 이 안에 그 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뭐 메가나 이런 것들은 호주산 100% 쓴다고 이제 광고에서도 나오고 네. 그러시는데 이제 여기 전분이 좀 들어가 있. 근데 네. 이제 러시아, 헝가리, 네. 세르비아 등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아마 전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뭐 다른 역할을 좀 하게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네. 전분이라는 거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은 이제 단가 문제들 이제 그러니까 메가를 100% 쓰면은 풍부한 네.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가격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분을 써가지고 알코올 많이 뽑은 대신 네. 이제 뭐 맛들을 그렇다고 꼭 전분을 쓴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술들 중에서 전분 쓴 것들도 있고요. 네. 여기서 아마 가격하고 어떤 맛의 그 조정을 위해서 쓴 게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자, 맛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 제가 원장님 잠비신 거를 네, 모르고 큰 실례를 했습니다. 따를 때 거품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네. 거품도 많이 나는데 거품이 네. 입자가 네. 되게 고와서 네. 되게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품들이 빠지는 것도 되게 빨라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빨리 훅. 강제로 넣는 산이나 거품하고 약간 틀린 느낌이 있는 게 네. 이런 데서 좀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강제로 넣은 탄산은 거품이 빨리 안 꺼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맥주 따를 때 이 네. 거품 내는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는 보통 따르고 거품을 나중에 내잖아요. 산토리에서는 가면 이거 뭐라면 거품을 먼저 내놓고 거품 밑으로 술을 따라 넣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뚜껑 역할을 해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거품이 오래 가고 네. 나중에 만든 거품보다 훨씬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거의 반잔 정도를 거품을 만들고 그 밑에 딱 따르면 싹싹싹싹 줄어들면서 이렇게 잔을 20% 거품을 딱 남기는데 네. 맛이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다른 술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자른 다음에 거품 빠지는 속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품들이 네, 빨리, 빨리 빠지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거랑 비교를 같이 안 해보니까 언더랑. 이게 약간 잔의 상태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도도 네. 그렇고 따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되게 거품들이 빨리 빠지는 그 맛도 시간 지나면 또 맛이 조금씩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네. 아, 풍미가 좀 많이 빨리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 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빨리 없어진 느낌. 강하지 않은. 네. 아까에 비해서 좀 더 싱거워졌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이 테라가 카스를 이길 수 있을까? 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 개인적으로 네. 가격대를 떠나가지고, 가격대쯤 잘 모르겠지만, 늘 먹어왔던 일종의 그 기호식품이잖아요, 술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던 거를 더 먹지 않을까? 뭔가가 얘가 확실하게 더 좋다라는 게 확 와닿지 않는 이상엔 먹던 걸 먹게 되는 게 이 네. 기호식품, 특히 술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기존의 그 화이트 맥주랑 출고가가 같대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동일한데 이제 카스가 지금 가격을 이제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다 이렇게 또 좀 주세법 문제로 이제 왔딱 들썩들썩 하는데 근데 말씀대로 저도 이게 뭔가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확 잡아야 되지 않을까 쉽게 그렇게
아, 이게 맛있다 하면서도 왜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늘 먹던 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네, 그쵸. 딱 하면 뭐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늘 먹던 게 먼저 나오고 누가 특별히 옆에서 권하지 않으면 그냥 먹던 대로 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또한 사람이 먼저 시키면 옆에서 다 그냥 같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 네.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임팩트가 약하지 않나. 제 박사님? 생각입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말을 무슨, 아끼십니다. 아니, 우리 무슨 말을, 박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 술을 맛으로 과연 사람들이 먹을지, 아니면은 어떤 영업력에 의해서 먹을지, 네. 약간 좀 의심이 될수 있는데, 네.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술을 맛으로 다른 술들 중에서 먼저 이 술을 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퀘스천이 있고요, 의문이 있고, 네. 오히려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하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좀 특이한, 딴 나라보다도 좀 특이한 다르죠. 구조기도 하고, 이또 막강한 영업력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끼리 이제 엄청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트가 얼마나 이렇게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카스를 밀어내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광고도 막 해서 공유시 해서 뭐 공유 맥주라고도 하고 뭐네 지금 뭐 이렇게 난리인데 네 나는 계속 전문가 분들 오실 때마다 여쭙니다. 이렇게 계속 과연 될까? 소맥을 타볼까요? 개인적으로 타먹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비율 누가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쵸. 카스하고 아직 전용 보통 잔도 안 나왔고요. 가장 네. 그 소맥의 기본이 나와 있는 게 7대 3 내지 6대 4 네. 이게 와인잔 이것도 이게 참 애매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살짝만 넣고 네. 너무 많이 탔는데 나 좀. 저는 네. 적뚜껑 하나 정도만 네. 많이 먹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소맥을 만약에 굳이 먹는다면 사실 잘 먹진 않는데 카스 잔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주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까지. 예, 저희 이제 그 술꾼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네, 딱 맥주도 비율 있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딱 그렇죠. 한 입에 털어서 딱 네, 마실 수 있게. 그게 증권사에서 많이 먹는 그 비율인데 탁 털어 넣는 네. 어떠신지 한번. 맛있는데? 맛있어요? 뭐. 맛있다고 그러시네요. 소맥용인가 진짜? 소주의 맛이 꿀떡꿀떡 드시네요, 박사님. 어머나. 소주의 맛이 별로 안 튀어요. 그 소주 향이나 이게 안 튀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두리가 되게 내가 잘 밸런스를 잘못 잡았는지 몰라도 어우러지게 되게 맛있게 네. 와, 이 소맥 궁합을 염두에 두고 그 일품진로 팀에서 들러붙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그건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다른 소맥 먹는 거에 비하면 네. 되게 그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요? 소주 향이 소주가 안 튀어요. 튀지도 않으면서 네. 뭐야 당도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당도가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밸런스가 되게 내가 잘 타서 그런가? 그러니까 소주가 달아서 보통 그거 한데 이게 두 개가 섞이는 데는 되게 네. 좋은 밸런스? 아니 뭐 이렇게 막 소주의 쓴맛이나 뭐 약간 네, 두 알코올 개 이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 네 그냥 약간 테라가 좀더 묵직해진 느낌? 그러면서 약간 좀 단맛도 좀 나고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박사님이 술 드시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십니다. 네. 제가 소맥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하는 것 탄산이 많지 않은 안 게, 느껴 예. 더 오히려 더 먹기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연 탄산으로 만든 이유가 탄산을 빨리 확 날아가게끔 날아가니까 하고 소맥으로 이렇게 그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그 깊은 뜻은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먹었을 때 네. 맥주가 되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싱거워진다라고 느꼈는데 네. 지금 소주를 딱 타고 나니까 그 싱거운 게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먹을 때하고 네. 오히려 이게 섞어서 타서 먹으니까 맛이 먹으니까 더좀 좋아지는 느낌이 확 나는데? 네, 테슬라로 가려고 테스 그랬던 건가요? 테슬라 네.
테라보다 테슬라가 낫네요. 아, 네. 사실 여기서 하나 팩트는 우리 원장님이 엄청난 술꾼이십니다. 술을 엄청 잘 드십니다. 그래서 네, 그 테슬라가 낫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소맥으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 테라를. 네, 소맥용으로는 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소맥 드세요? 사무실에서 네. 기본 요즘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약간 그렇게 약간 폭탄 주 아니죠? 이렇게 섞어서 약간 그렇게 시작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름에는 특히 더 하고. 아, 근데 솔직히 이제 그 원장님 우리술연 교육 그 진양 우리술연구원 교육원 가면은 원장님이 만든 진짜 맛있는 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그거 먹기도 바쁜데 소맥을 드실 이유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개발 중인 술도 계속 갖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나가서 그 네. 술을 먹진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기는 하죠. 매장에는 그 술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술들을 가서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술들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밖에 나가면 이제 바깥에 시중에 팔고 있는 시판되고 있는 술을 먹게 되는데, 뭐 조금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제가 소주를 잘안 먹습니다. 이유는 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달기 때문에 안 먹고, 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술이든지 그 자체의 맛으로 즐기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지,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요. 가끔씩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소맥을 하든지 뭐 폭탄주를 하든지 할때 보면 잘 어울리는 술이 있고, 정말 각자 따로 너무 좋은 술을 섞어 가지고 더안 좋게 맛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테라와 소주는 이렇게 테슬라로 만드니까 오히려 좀더 나은 것 같아요. 큰일인데. 큰일이네요. 자, 그 화이트진로 분들께서는 테라 맥주에다가 이제 그이 참이슬을 이렇게 박스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원으로. 네, 같이 묶어서 파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지만, 참, 네.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게. 슬픈 거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더뭐 이렇게 술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그 소맥 비율, 정말 맛있는 소맥 비율을 아예 맞춰서 이거를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아마 조만간 그런 비율들을 해가지고 컵도 나올 거고 네, 잘 아마 뭐 개발 개발 중이실 거예요. 쓰겠죠. 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서 먹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 그냥 따로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마케팅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네, 먹는 현실은 사람도 현실이기 재밌고. 때문에 그 그렇죠. 현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니까 네. 사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보도자료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자신 있게 써서 그렇게 쓴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아마 그 처음부터 그 테슬라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나름 지금 그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있죠, 분명히. 네. 사람들은 있을 있을 거고. 거예요. 분명히 만들었을 것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띄우기는 좀 네. 애매하니까 좀 그리고 뒤에. 워낙 이쪽으로 그이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오늘의 팩트는 테라보다 테슬라가 더 맛있다라는 게이두분 박사님의 이제 결론입니다. 아, 네. 황금 비율이 궁금하네요. 네. 황금 비율 만들어 주십시오. 그 황금 비율이 나오면은 카스처럼과 테슬라와 그다음에 또 이제 클라우드 구름처럼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같이 한번 황금 비율 대결. 네, 황금 비율 대결을 한번 해서 뭐가 제일 맛있나를 한번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저희도 한번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네. 저희 오늘 그 저희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술마대입니다. 술 마시기 대회. 그래서 술마대 가서 저희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